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실지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오늘의 아, 그런가? 함께합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재림 예수의 모습은 어떤 형태일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찬양에서도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네, 성경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보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과연 구름을 타고 오실 건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면 직접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을 알겠지만, 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먼 곳에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많은 질문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구름을 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자주 쓰이고 있는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할 때 구름을 이용해서 구름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그렇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고, 아니면 더 중요하게는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그러니 구름을 구름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위엄을 나타내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면 가장 좋겠네요. 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때 구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기대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성경을 볼수록 목사님, 단지 텍스트, 글씨가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이를 바라봐야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요. 성경 이렇게 보면 좀 쉽다. 오늘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항상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자꾸만 질문을 하다 보면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이 열려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